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선택한 숨은 맛집 정말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오늘 찾은 숨은 맛집은 이 청하면, 포항시 북구에 청하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하면에서 많은 현지인분들이 극찬하는, 한 번 오면 거의 단골이 되는 그런 찐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치킨 하우스입니다. 네이버에다가 치킨하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주소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뭐 치킨, 통닭, 우리가 아는 서민 음식이죠 여러분들. 근데 원체 요즘 치킨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후라이드 치킨이 16,000원 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16,000원, 양념 18,000원, 그 외적으로 땡초 양념, 매운 양념, 간장 뭐 이런 건 19,000원, 18,000원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게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배달을 안 해요 여러분들. 배달을 안 하기 때문에 포장하고 여기 홀이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킨뿐만 아니라 이제 마늘, 통닭, 국물, 닭발, 약간 술안주로도 먹을 수 있는 거, 감튀, 먹태, 황도, 닭껍질 튀김, 국물 떡볶이 등등등 굉장히 많은 메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청하면에 놀러 올 계획이 있다, 아니면 청하면 주변에 펜션, 숙박시설 예약하신 분들도 치킨하우스에 미리 연락을 하신 다음에 포장 주문, 포장해 가셔가지고 숙소에서 먹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아니면 여기 홀에서 소소하게 또 나누는 걸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영업시간은 5시부터 하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인 거, 제일 기본이 맛있잖아요. 후라이드 양념 반반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름으로 딱 튀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부분에 있어서 완전 너무 좋았어요. 보시면 날개. 자, 진짜 솔직하게 먹어볼게요. 또 치킨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갑니다. 튀김이 되게 맛있다. 튀김이 엄청 두꺼운 게 아니라 튀김이 얇아. 얇아서 되게 좋은데요? 닭도 막 퍽퍽하지도 않아요. 좋은데? 아, 드디어 찾았다. 여러분들, 이 양배추 샐러드 주는데, 제가 옛날부터 말한 게 있죠? 이 양배추 샐러드 주는 데가 진정한 맛집이에요. 이건 제 팩트입니다. 이 주는 데 진짜 없어요. 뭐 안 주는지, 보통 대형, 우리가는 뭐 그런 플랜차이즈 대형인데 안 주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진짜 찐이거든. 이 양배추 샐러드가. 잘 어울려 치킨하고. 맛있다. 튀김을 엄청 두껍게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튀김을 엄청 얇게 해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치킨. 자, 양념 먹어볼게요. 양념. 아, 이거 양념이 맛있어야 되는데. 자, 양념. 와. 달짝지근하면서 꾸덕꾸덕하니. 아, 좋다. 아, 양념 좋다. 치킨 하우스.
사장님 반반은 얼마예요? 그러면 17,000원이에요? 반반? 18,000원 여러분들. 일반 후라이드만 시키시면 16,000원.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종류가 이건 치킨집이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니까 치킨이 거의 메인인데 사이드로 진짜 여러분들 정말 많아요. 뭐 돈가스도 있고 돼지 껍데기 뭐 어묵 모듬튀김 골뱅이 무침 일단 다 맛있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처에 막 술집 없으시면 일로 오셔가지고 술 한잔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와 이거 꾸덕꾸덕.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무조건 반반 추천합니다. 후라이드하고 양념 둘 다 매력 있거든요. 와. 그냥 60개 치킨 있죠 여러분. 60개 매 새로운 기름으로 60마리를 튀긴다. 기름이 너무 좋다 여러분들. 완전 깔끔해. 보시면 완전 깔끔해. 그리고 딱 먹었을 때 튀김에서 막 이상한 뭐 냄새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아. 아 너무 좋아. 딱 먹어보면 알잖아. 아 이 가게 좀 청결이 좀 그런 업체들 있거든. 아 깔끔하다. 너무 좋다. 아 양배추가 진짜 너무 괜찮아. 갑니다. 단단히 갑니다. 와. 와 맛있다. 아 날개. 아 맛소금에 싹 찍어서. 와 아 이게 단골이 될 수밖에 없겠다. 진짜 제일 기본이지만 그 기본을 정말로 탄탄하게 해서 맛이 막 뭐 안에 장난을 안 한 맛? 진짜 순수 본연의 치킨. 끝에 부분 딱 깨물어. 이 상태에서 한 입에 갑니다. 와. 장담하는데요. 어떤 치킨이 와도 이 비빌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지금 양념하고 반반 시켰는데 간장이라든지 뭐 땡초 매운 양념 이런 와 너무 기대가 돼요. 마늘 통닭, 뭐 국물 닭발.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뒷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 청화면에 살고 있다, 포항 북구 쪽에 살고 있다, 포항으로 여행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저장하기 꾹 눌리셨다가 치킨하우스 한 번만 이용해 보십시오. 뭐 포장 또는 홀에서 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맛없으면 댓글 남기세요. 제가 환불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사장님 마인드 자체가 그냥 정말로 그냥 안 변하는 거죠. 막 대충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성껏 늘 처음부터 늘 끝까지 참 뭐 변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치킨 업소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왔던 사람들은 꾸준하게 계속 재방문 그리고 전화해서 포장 계속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고 한 번만 이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